안녕하세요. 여러 가지 분야를 재미있고 쉬운 영어로 알아보는 그레이스 선생님 시간이에요. 자, 오늘은 사이언스. 제목 보시면요. The world's top busiest airline route. 자, 세계에서 가장 바쁜 에어라인 루트니까는 좀 비행, 경로가 되는 거죠. 자, 루트라고 하는 게 경로, 길, 방법이란 뜻이 있어요. 그럼 세계에서 가장 바쁜 비행 경로가 어딜까요? 한번 내용 보실게요. 첫 번째 문장 보시면 The world's top busiest airline route have been announced by Aviation Analytics Company, the OAG. 자, 세계에서 가장 바쁜 항공 경로가 have been announced. 어떻게? announce라고 하는 동사가 발표하다, 공표하다라는 뜻이 있죠. 뒤에 R만 붙으면은 announcer. 우리 아나운서라고 하잖아요. 뉴스 같은 거 전해주는 사람이요. 자, 그래서 발표되었습니다. 공표되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바이야 행위자가 나오죠. 자, aviation 하면은 비행, 그죠? 항로 분석, 비행 항로 분석 회사인 OAG에 의해서 자, 발표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뜻의 문장이에요. 자, 동사 모양을 보시면 have 과거분사, 완료시제긴 한데 자, been announced 또 수동태 모양을 갖고 있죠. So have been announced 뭐가 되는 거예요? 완료 수동태가 되는 거죠. 자, 근데 by 이하 행위자가 나왔어요. 그럼 우리는 얘를 능동태로 바꿨을 수도 있어요. 자, 능동태로 바꿨으면은 그쵸? 행위자가 주어가 되죠. 능동태 주어. 그럼 Aviation Analytics Company OAG 동사 have announced 시제 똑같이 맞춰주셔야 되고요. The world's top busiest airline route 이렇게 능동태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다음 보시면 contrary to the common belief that airline routes from New York to Los Angeles or from London to Paris would be the most popular, the 450-kilometer journey from Seoul's Gimpo Airport to the island of Jeju ranked at number one. Contrary to 하면은 이제 전치사구가 돼가지고 뭐뭐와는 대조적으로, 자, 상대적으로란 뜻이거든요. The common belief, 일반적인 믿음,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각과 대조적으로. 자, 그럼 일반적인 common belief가 뭘까요? 어머, 데디아가 나와가지고 얘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요. 데디아는 여기서 접속사거든요. 명사절 이끌어요. So, airline routes from New York to Los Angeles. From A to B가 나왔네요. So, A에서부터 B까지 어떤 범위를 나타내는 거죠. So, 뉴욕에서부터 로스앤젤레스까지 or 아니면 so, from London to Paris. 런던에서부터 파리까지. So, A or B. 이 or도 등위 접속사잖아요. and나 마찬가지로. 그러면 or로 연결된 앞하고 뒤도 똑같은 모양끼리 연결이 되는 병렬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앞에가 from New York to Los Angeles, 뒤에도 from London to Paris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럼 뉴욕에서부터 Los Angeles, 아니면 런던에서부터 파리까지의 항공 경로가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엄청 길죠. So, would be the most popular. 저 이게 would를 쓴 이유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냥 가정하는 거예요. 가장 인기 있을 거라고, 가장 인기 있을 거라는 일반적인 믿음, 그쵸? 동격이 되는 거예요. common belief가 되게 이해하니까 믿음이 하고 common belief가 주어가 되는 거고요. 자, 믿음에도 이제 contrary to, 대조적으로 450km의 여정, 어디에서부터? from 서울 김포 airport to the island of 제주. 자, 서울의 김포공항에서부터 제주도, 그죠? 제주도까지의 450km의 여정이 하고 동산 여기 나오네요. rank. 자, rank라고 하는 게 명사로 쓰이면 지위란 뜻이 있어요. 지위 위상. 같은 말 status, position. 동사로 쓰이면 이렇게 순서대로 배열하다, 나열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배열하다, 배치하다. 그래서 arrange. 이제 바꿔 쓰셔도 되고요. 그래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결론은 그 서울 김포공항하고
제주도를 오가는 그 항공 노선이 세계에서 가장 바쁜 1위, 가장 바쁘게 그 노선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보시면 얼마나 바쁜지 보시면 on average of 180 flights are scheduled every day. 평균, average 평균이잖아요. 평균적으로 180번의 flight 비행이에요. 자, 평균 180건의 비행이 scheduled 하면은 일정이 잡혀지다거든요. 스케줄이란 말 우리 되게 많이 써요. 스케줄을 되게 많이 쓰죠. 그래서 명사로 쓰면 계획 일정, 동사로 쓰면 일정을 잡다. 쉽게 플랜으로 쓰셔도 돼요. 자, 그래서 평균적으로 180건의 everyday 매일 180건의 비행이 일정이 잡혀져 있대요. 계획되어져 있대요. 그러니까 하루에 180건 정도 평균 비행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and more than the 13.4 million passengers flew to Jeju last year. 자, more than이니까는 over, 이상이 되는 거죠. 자, 밀리언이 100만이에요. 그러면은 4, 100만, 100만, 1000만, 그다음 뭐가 되는 거죠? 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억 3,400만. 포인트 기준이 우리나라랑 달라, 숫자 포인트. 1억 3,400만 명의 passengers, 승객들이 flew to 제주, 제주도로 last year, 작년에 flew to 어떻게 해서 비행기 타고 날아갔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죠. 자, 다음 문장 보실게요. As one of the best tourist attractions in Korea, the Jeju's nicknames include the Island of Girls and the Hawaii of Korea. So, one of the best tourist attractions, attract라고 하는 게 이게 attraction의 동사가 attract가 되는 거죠. 관심을 끌다, 흥미를 끌다예요. So, attractions 하면은 이게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이목을 끄는 관광 명소, attraction이라고 하거든요. So, tourist attraction 아니면 the site 로 바꿔 쓰시면 돼요. 관광 명소. So, as one of, as, 여기서 이제 자격 나타내는 전치사고요. 자, one of 다음에는, 그쵸. attractions. 복수명사 나와주셔야 되죠.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가장 멋진 관광지들 중에 하나로서, 자, 제주의 별명은 포함을 합니다. 자, 뭘 포함하느냐. 그러니까 제주도 별명이에요. Island of Guards. 신들의 섬. 그리고 the Hawaii of Korea, 한국의 하와이, 그죠? So every year, it attracts a great number of domestic visitors as well as foreign visitors. 자, 중요한 표현은 as well as, 자, as well as 상관접 속사인데요. 자, as well as 바꿔서 쓰는 말이 나도 늘 A, but also B예요. 근데 이거 좀 헷갈리시기 딱 좋은 게 A하고 B의 위치가 as well as 쓸 때랑 나도 늘 쓸 때랑 위치가 바뀌어요. 그래서 나도 늘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거든요. A뿐만 아니라 B도.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A뿐만 아니라 B도 하면 뭘 더 강조하고 싶은 거죠? B를 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B as well as A 하면 이 B를 더 강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뒤에 만약에 주어 앞에 이런 접속사를 붙이고 동사를 쓰고 싶으면은 이 B에다가 주어를, 동사를 일치시켜줘야 돼요. 자, 그러면 해석은 어떻게 해주면 돼요? As well as는 뒤부터 해주면 돼요. 그럼 해마다 그것은 attracts a great number of domestic. 자, 그것은 가리키는 게 뭘까요? 이시 가리키는 거. 이시 가리키는 거? 제주도가 되는 거죠. 자, 제주도가 많은 domestic visitors, domestic 하면은 국내. 저 국내 관광객들, 방문객들을 attract,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The foreign visitors, 외국 관광객들. 자, 그럼 해석은 뒤부터 하라고 했으니까는, 자, 그것은 제주도는 외국 관광객들 뿐만 아니라 많은 수의 국내 관광객들도 attract, 그렇죠?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란 뜻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a great number of가 나왔는데 a number of 하면은 이게 숫자가 아니라 many not much 많은이란 뜻이에요. 자, 그런데 the number of 정관사 더가 붙어버리면요 뭐뭐의 수
the number of people 하면 사람들의 그 숫자를 가리켜요. So it is well known for its dramatic volcanic landscape, the beautiful hiking trails and the sparkling beaches. So it is well known for so be known for가 나왔죠. So be known for는 묶어서 몇 그 두 개랑 더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외워주세요. So be known for, be famous for. 무엇으로? 유명하다죠. So be known to 하면은 뒤에 대상이 나와요. So 누구누구에게 알려지다. So he is known to everybody 하면 그는 모든 사람들한테 알려졌어요. 라는 뜻이 되는 거고 he be known by 하면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다 판단이에요. He is known by his friends. 그러면 그는 그의 친구를 보면 그를 알 수 있다. 그를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So be known for, be known to, the be known by. 한꺼번에 묶어서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그것은 또한 그것이 계속 가리키는 거는 그죠. 대명사가 지칭하는 거 그때그때 짚고 넘어가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은 제주도예요. 제주도는 유명해요. 아주 멋진 화산섬 풍경이죠. 그 아주 멋진 극적으로 드라마틱이니까 아주 극적으로 너무 멋진 그 화산섬 풍경, 그 다음에 아름다운 하이킹, 응? 하이킹 할 수 있는 코스, 그 다음 반짝거리는 그런 해변 이런 걸로 아주 매우 유명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다음 문장 보실게요. So with its exceptional beauty, the Jeju was designated as a UNESCO World Natural Heritage Site. So with its exceptional beauty, 여기까지가 부사구거든요. With 이하가 있고는 이제 부사구예요. 자, exception, except까지만 쓰면 뭘까요? 그죠? 예외 아니에요. exception 하면 예외잖아요. exceptional 하면은 예외적인, 그러니까 예외적이지 않을 정도로. 그죠? 헷갈리지 마세요. 아주, 그러니까는 예외적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멋진 그런 아름다움으로 더불어. 그러니까 당연한 아름다움으로 더불어. 자, 제주도는 designated, was designated. designate가 appoint. 지정하다는 뜻이에요. 제주도는 유네스코의 세계, 그렇죠, 문화유산이 되는 거죠.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졌습니다. 라고 수동태로 써주셔야 되죠. 제주도가 지정되어지는 거니까. The some of nature sites, such as 한라산 and 성산 일출봉, the whole, the great ecological and geological the importance. 자, 그것에 계속 제주도예요. 자, 자연적인 사이트, 특정한 지역 구역 사이트거든요. 자, 그곳의 자연적인 그 지역들 중 자, some 몇몇은 하고 such as가 나와서 이제 어떤 이 some of its natural site에 대한 약간 구체적인 예를 들어준 거죠. such as 하면은 뭐뭐와 같은 자, 전치사 하나로 써도 돼요. like 써주셔도 되는 거죠. 한라산과 성산 일출봉과 같은 그런 자연적인 지역들 중 일부분하고 주어는 of 앞에 있는 some이 되는 거죠. 자, 얘가 동사예요. hold, great, ecological. ecological 하면은 생태적인, 그 다음에 geological 하면 지질학적인 중요성을 hold 가지고 있습니다. hold랑은 쥐다 잡다란 뜻이잖아요. 뭐 개최하다는 뜻도 있고. 그냥 여기서 뭐 쥐고 있습니다 하면 좀 해석이 매끄럽지 못하면 그냥 갖고 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ecological 형용사 형태고요. 생태학의. 그럼 생태학 하면 ecology. 그렇죠? y로 끝나면 되죠. geological 하면 지질학적인. 근데 명사로 쓰면은 geology. 지질학이 되는 거죠. So meanwhile, the route from the Melbourne to Sydney and the route from Sapporo to Tokyo, the ranked second and third, respectively. So meanwhile 하면은 얘는 접속사가 아니라 부사예요. 자, 한편으로는 뭐 반면에 이런 뜻인데, 자, 한편으로는 반면에 meanwhile 써주시면 되고, 얘는 부사니까 문장과 문장을 직접 연결시켜주지 못해요. 근데 이렇게 마침표 찍고 지금처럼 그쵸? 새롭게 시작되는 문장에서는 연결을 내용상 해주는 거지 직접 접속사 역할을 하는 건 아니다 라는 걸 명심해 주시고 그냥 한편으로 반면에 접속사는 on the other hand 아니면 while 써주시면 되는 거죠. 자, 한편으로는
그 프롬 A to B가 또 나왔어요. A에서부터 B까지 범이 나타낸다 그랬죠? 멜버른에서부터 시드니까지. 그 다음에 the route from Sapporo to Tokyo. 삿포로에서부터 도쿄까지의 경로가 the rank second가 2등. 그 다음에 third 3등. 그 여기가 2위, 여기가 3위를 respectively 각각 차지했습니다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비행이 많고 왔다 갔다 하는 횟수가 많은 1위가 제주도하고 김포공항. 그 다음에 2위가 멜버른하고 시드니. 그 다음에 3위가 삿포로하고 도쿄란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헷갈리지 마셔야 되는 게 에베이션을 쓰고 이거 내비게이션을 쓰잖아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은 좀더 폭넓은 의미예요. 그래서 어떤 뭐 배가 됐든지 비행기가 됐든지 그한 곳에서 다른 한 곳으로 이동하는 그런 모든 분야를 가리키는 게 내비게이션이고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죠. 내비게이션, 랜드 내비게이션, 육지, 그 다음에 마린 내비게이션, 에어로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스페이스 내비게이션 해가지고 네 개의 영역으로 나뉘어지는 게 내비게이션이고요. 아까 나왔던 에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에비게이션은 항로만 말하는 거예요. 비행기 항로. 자, 그럼 비행기 항로가 그걸 뭘 기준으로 하냐면 이제 비행기에 날아다니는 고도. 저 루트를 기준으로 하는데 보통 같은 고도에서 날아다니면 비행기 두 개가 쾅 충돌하기 쉽죠. 그러면 뭐를 다르게 해줘야 될까요? 고도를 다르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20km 범위 내에서는 비행기가 서로 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좀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그 위도를 다르게 해가지고 서로 왔다 갔다 날아다닐 수 있게 한다고 하네요. 네.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자, 그래서 오늘 가장 바쁜 이제 그 세계에서 가장 바쁜 항로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선생님 그리고 내비게이션하고 에비게이션에 대한 설명도 차이점도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 있는 사진 보시면 이제 전체 내용 한번 보시면 되고, 저 위에 있는 게 뭘까요? 한라산이에요. 근데 밑에는 뭘까요? 성산 을출봉이 되는 거죠. 한라산 성산 을출봉. 아름답죠? 그럼 한번 다시 한번 내용 훑어보시고요. 저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